안녕하세요. 치즈 사이언스 뉴스의 포키예요. 날씨가 더워지는 요즘 바다가 생각나지 않나요? 유엔에서는 2030년까지 해양과학 발전을 위해 해양 보호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양을 지키기 위해 바다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야 해요. 차차 기자가 바다의 꽃으로 불리는 산호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차차 기자, 나와주세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에는 자주 등장하는 산호가 있어요. 대부분 친구들이 산호와 산호초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말하면 산호는 생물이고 산호초는 산호에 의해 만들어진 바닷속 땅 모양이에요. 지금부터 생물 산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시작할게요. 먼저 우리 친구들은 산호가 식물이 아닌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산호는 육지의 꽃들과 닮아 바다의 꽃이라 불리지만 식물이 아닌 동물이에요. 식물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지만 산호는 아주 작은 플랑크톤이나 게, 새우, 작은 물고기 등을 먹고 살기 때문이죠. 그럼 산호의 입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고무 튜브를 닮은 폴립의 구멍이 산호의 입이랍니다. 그 둘레에는 촉수가 있는데요. 먹이를 잡을 때 촉수를 무기 삼아 이용해요. 촉수를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먹이를 잡거든요. 이제 알았죠? 산호는 다른 생물을 먹는 동물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또 흥미로운 점은 산호는 항문이 없어요. 많은 동물은 입으로 먹이를 먹고 항문으로 배설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산호는 어떻게 배설할까요? 신기하게도 산호는 입으로 먹이를 먹고 소화하고 남은 찌꺼기를 다시 입으로 내보내요. 산호처럼 히드라, 해파리 같은 생물들도 입은 있지만 항문이 없는 동물이랍니다. 네, 산호에 대해 잘 알게 되었어요. 산호는 바다 생물의 보물창고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차차 기자 알려주세요. 산호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해요. 산호는 바다 생물 4분의 1에 먹이를 제공하고 작은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를 피해 산호 속에 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수질을 정화해줘요. 바로 산호의 미세한 구멍들이 수질을 깨끗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정수기를 만들 때 산호가루를 이용했어요. 사람들은 산호의 수질 정화 능력을 이용해 어항바닥에 산호 모래를 깔기도 한답니다. 세 번째, 방파제 역할을 해요. 섬을 둘러싼 산호가 파도를 막아주면서 태풍이나 해일의 피해도 줄여줘요. 심지어 인간이 만든 방파제보다 튼튼하다고 하네요. 산호가 이렇게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후변화 때문에 산호초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안타까운 소식 차차 기자가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차차 기자, 나와주세요. 최근 산호의 아름다운 색이 하얗게 변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백화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산호가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원래 산호의 예쁜 무지갯빛은 산호 몸에 공생하는 미생물 갈충조의 색이에요. 갈충조는 색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줘요.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산호가 스트레스를 받아 갈충조를 내보내게 된 거예요. 결국 산호는 영양분도 얻을 수 없고 색도 낼 수 없어서 하얗게 죽어가죠. 세계 자연기금은 이대로라면 2050년쯤 산호가 멸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심각한 위기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산호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차차 기자, 다시 나와주세요. 산호는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바다의 쓰레기로 위협받고 있어요. 특히 산호는 작은 플라스틱이 달라붙기 쉬워 병들고 있거든요. 바다에 플라스틱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많이 바르는 선크림도 산호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산호의 독약과도 같은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성분이 없는 선크림을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산후도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생물이란 것 잊지 마세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만날게요. 안녕!